안녕하세요. 어도비 온 에어의 고민 해결사 조충현, 조다현입니다. 안녕. 다현 씨, 요즘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요? 죽겠어요. 이렇게 할 건 많고 과제도 많고 거기다가 시험 공부까지. 오늘은 다현 씨와 같은 대학생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봄바람은 커녕 학교 도서관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종 보통 면상님. 중간고사의 레포트에 과제까지.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고 교수님은 염라대왕으로 보일 지경. 도움의 손길을 청해봅니다. 시험은 제가 어찌 해볼 텐데 과제 레포트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조별 과제를 만들어야 하는 PPT까지. 정말 조금 보태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만들 방법 없을까요? 아, 진짜 이 사연자분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다현 씨가 사연자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지금. 당연하죠. 눈부셔! 눈부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어도비 XD라는 앱이에요. 포토샵보다 더 쉽게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UI 키트, 플러그인 등이 많아서 공모전 제출을 위한 목업이나 카드 뉴스, 뭐 PPT 이런 거 제작하기에도 매우 유용한 앱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제 때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번 기능을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아트보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펜툴을 이용할 거고요. 제가 쉽게 디자인을 한번 그냥 구현해 볼게요. 벌써 뭐 좀 그럴싸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언제 또 템플릿을 만들고 있어요? 손가락 몇 개 까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도비 XD가 있어요. 네. 이걸 눌러주실게요. 그 다음에 기능에 들어가셔서 UI 키트를 눌러주세요. 와, 이거 그냥 다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템플릿을 아무거나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야. 보이시죠? 네. 이 텍스트를 전부 그래도 해서 다른 폰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색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뭐 색깔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좋다. 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한 PPT 키트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이 마이 프로젝트에는 내가 만들었던 화면들이 있고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슬라이더를 눌러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뒤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차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눌러주시고요. 아트보드를 새로 생성해 달라는 뜻이에요. 디자인으로 가주셔서 아트보드를 이렇게 생성해 줄게요. 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이드를 조절을 좀 해서 언드로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존재해요. 일단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반복 그리드를 해서 이 원 안에다가 제 사진을 넣고 싶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넣으면 이게 자동 마스크 기능이 돼요. 네. 여기 딱 맞게 되고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오. 제가 화면을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쫙 잡아줄게요. 차르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어도비 XD 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PPT 디자인까지 어떤 과제든 뚝딱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잘하고 지옥에서 잘 살아온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